치약으로 양치를 마치고 소금 마사지를 하는 우등생. 과연 이 방법은 구강 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 소금 칫솔로 잇몸하고 이 사이를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닦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피곤하고 이럴 때 잇몸 막 붓고 잇몸 부었을 때 양치하면 피가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금 마사지를 해주면은 그런 잇몸이 좀 튼튼해져서 잇몸이 붓거나 이게 피가 나는 일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소금으로 양치하는 거를, 그러니까 치약을 대체하는 건 나빠요. 근데 지금 우등생처럼 이후에 마사지 해주는 건 좋은 게 삼투압작용 때문에 붓기가 좀 빠져요. 그래서 이미 좀 붓고 통증이 있거나 하면 그것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 그렇구나. 살균작용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쓰면 오히려 자극이 되고. 그렇겠죠. 미세하게 염증이 있고 조금 붓고 불편한 정도일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아, 이거는 어금니 전용 칫솔인데요. 사실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안쪽에 있는 이 사랑니 쪽이나 어금니 쪽을 깨끗하게 제거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도로 양치 후에 어금니만 따로 삭삭삭삭 할 수 있는 어금니 칫솔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저 어금니 좋아요. 저 사실 어금니 사이에 제일 많이 음식물이 끼거든요. 대박이다. 이거는 많이들 하실 거예요. 치간 칫솔인데요. 이하고 이 사이가 벌어져서 고기나 이런 거 먹으면 막 껴있거든요. 치아가 썩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이 치간 칫솔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너무 잘한다. 마지막까지 싹싹. 혀 관리거든요. 네, 혀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주면 냄새, 그러니까 세균이 없으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입냄새에는 혀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녀의 필살기. 입에다 뭘 뿌리네요? 네, 시중에 팔고 있는 좋은 뭐 제품들 많긴 한데 저는 이제 천연 수박 가글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게 수박 구강청결제? 수박 껍데기에 세척 효과가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입안의 입냄새가 싹 사라지면서 청량한 입안을 가지실 수가 있으세요. 수박은 드시고 껍질만 하면 시트룰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분 자체가 항균 효과가 좀 있거든요. 항균 효과가 좋다는 수박의 껍질을 사용해 만드는 우등생표 천연 구강청결제. 끓는 물에 수박 껍질을 넣고 노란 물이 우러나도록 20분에서 30분간 끓인 뒤 식혀주면 끝. 저 그냥 끓인 물을 미스트로 쓰는구나. 그렇다면 우등생의 7단계 양치법 중 대망의 마지막은? 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요, 구강 마사지예요. 네, 이거는 하실 때 집게손가락은 안으로 넣으시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볼을 잡으세요. 잡은 상태에서 입술 쪽을 잡아당겨주시면 돼요. 구강 마사지는 침샘을 자극해서 세균 번식을 막아주고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침샘이 말라요. 그래서 침이 잘 돌지가 않으면 여기에 또 나쁜 세균들이 번식을 하기가 쉽거든요.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침을 얼마나 분비할까요? 밥 한 공기. 그냥 모르겠다. 한 컵? 한 컵? 1에서 1.5리터가 맞아요. 네? 진짜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만들어지죠. 침이? 지금 하는 이 마사지 방법이 굉장히 자극이 잘 돼서 침 분비도 같이 이렇게 늘려줄 수 있고요. 안 쓰는 근육들을 자극해서 앞쪽으로 탄력도 줄 수가 있고.